막 울고 막 코끝찡하고 막 눈물 안 나오는데 갑자기 막 눈물 닦고 있는데 김지원 선수 지금 저렇게 입고 되니까 말 들어야 된다고. 김지원 선수는 20.25를 가져가게 됐습니다. 이상으로 스타킹과 스트링 라이빙 경기를 마치겠습니다. 제가 볼 때 여러분도 수준의 최고입니다. 물러나지 않고 밥 먹지 않으면 극복할 수 있다. 자, 후회 없는 마지막 도전. 2013 김천시 회장배 다이빙 국제 마스터즈 대회 이제 플랫폼 경기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선수들이 이제 입장을 하는데요. 유이 화이팅! 네. 자, 유이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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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제 보이지 않았던 우리 선수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. 이인호션이다, 이인호씨. 윤종신씨 이제 또 등장을 하고 있고요. 윤종신씨, 강호동씨, 김현중씨, 현시훈씨까지. 자, 이제 우리 선수들이 총력을 다해서 펼치게 될 플랫폼 경기입니다. 자, 과연 플랫폼 경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, 총 선수는 34명의 선수가 참가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3m 스프링보드도 물론 중요하지만 플랫폼이 더 큰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. 네. 예. 스프링 경기는 아무래도 조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 어렵지만 네. 플랫폼 같은 경우는 스텝을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예. 일반 마스터드 분들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. 그렇습니다. 원인, 이 다이빙을 시작하게 된 계기, 윤시현 선수가 드디어 이제 플랫폼 경기에 나오게 됐는데요. 그렇습니다. 네. 윤시현 선수는 맥주병이었거든요. 네. 물을 그렇죠. 정말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네. 좀 친해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네. 그 수영도 못하던 윤시현 선수, 오늘 대박 반전 있습니다. 아, 윤시현 선수가 또 반전이 있습니까? 네. 그렇습니다. 와! 와! 자, 어쨌든 우리 선수들 기대가 됩니다. 자, 여자 선수들부터 플랫폼 계단을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. 103미, 101미, 5m. 자, 네. 앞으로 서서 반 구부린 자세입니다. 자, 이제 뛰어도 된다라는 호각 소리가 있었고요. 네. 자, 첫 번째 주자 103미 선수가 준비 과정을 모두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이제 들어갑니다. 자, 깔끔하군요. 바로 들어갑니다. 자, 깔끔하군요. 바로 들어갑니다. 101. 기술을 바꾼 것 같아요. 일단 스타트는 부드럽게 시작을 하겠다. 갑자기 아닙니다. 좀, 예. 지금 잘못 뛰은 것 같은데. 지금 먼저 선수가 예고를 무조건 한 대로 뛰어야 되는 겁니까? 네, 지금 101 선수는 A형을 했는데 지금 네. 종목 신청에는 B로 되어 있습니다. 네. 자, 브라이드 선수 들어갔습니다. 자, 브라이드 선수 들어갔습니다. 역시 브라이드 선수는 브라이드 선수가 이 3m 스프링보드에서도 네. 지금 최고 점수를 기록을 했었거든요. 네. 탑 랭커예요. MVP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전혀 동요되지 않아. 선수 몰랐대. 감사합니다. 40점이 나왔습니다. 40점. 유이다. 유이다. 화이팅! 유이 그리고 이제 유이가 계단을 올라서고 있습니다. 자, 계단을 올라서는 저 당당한 만큼이나